우리 개발자들은 K-POP에는 별 관심들이 없죠. 당연히 그죠? 이건 아이들이 주로 중고등학생들, 뭐 대학교, 그것도 저학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주제인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POP 랜덤 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POP 랜덤 플레이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리스트가 쭉 뜰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시길 제가 권해요. K-POP 랜덤 플레이가 뭐냐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그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뮤직비디오를 내놓죠. 그 뮤직비디오를 내놓게 되면 그런 K-POP의 무수한 곡들을 랜덤하게 한 10초, 뭐 15초 정도 플레이 중에 그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가수들의 안무를 따라 하는데 될 거 아닙니다. 될 거 아닌데 제가 왜 이 주제를 닮았냐면 이 K-POP 랜덤 플레이를 우리 한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거는 뭐 한국과 전 세계의 거의 동시였던 것 같은데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뉴질랜드, 뭐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어디 할 것 없이 여기는 어딘가요? 보면은 여기는 독일 콜론인데 독일 되게 무시스 보이는데 독일 콜론에서 진행을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서 한국어 노래가 골목골목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방방곡곡에서 한국 노래와 춤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저희 아직까지 우리 또 개발자들은 뭐 방탄 BTS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을 텐데 BTS라든가 블랙핑크라든가 또 모모랜드라든가 이런 트와이스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서 이분들의 뮤직비디오 특히 BTS는 이번에 빌보드 2연속 1위를 차지했죠. BTS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BTS의 공연들 그리고 세계 해외 공연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아마 일본 공연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몰려든 프랑스나 영국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K-POP 랜덤 플레이라고 해서 수백 명 혹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0명 가까이 모여서 이걸 또 랜덤 플레이를 진행하더라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니까 제가 한 8년쯤 전일 거예요. 7년 내지 8년쯤 전에 필리핀의 가장 남쪽에 필리핀이 길쭉하잖아요. 길쭉한데 일본처럼 동서로 길쭉한 게 아니라 남북으로 길쭉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제일 남쪽에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민다나오. 여기가 내전 지역이고 해가지고 한국인들은 가지 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속에서도 제일 남쪽에 다바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다바오시는 그래도 기중 안전한 곳이에요. 지금의 대통령 필리핀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장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갔었죠. 그러더니 근데 다바오에서 조금 더 밑에 가면은 사말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사말 섬은 다바오에서도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가장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갔었는데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비교적 안전한 곳입니다. 필리핀 내에서 치안이 가장 좋다고 하는 곳이에요. 상당히 재밌죠. 필리핀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에 가장 안전한 지역이 또 들어 있어요. 봤더니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그랬더니 거기는 정말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섬 전체에서 아마 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왜냐니까 이 섬을 섬이 꽤 큰 섬이에요. 제주도보다는 조금 작으려나?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섬이죠.
제주도보다 좀 많이 작네. 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이 관광지예요. 다바오 사람들이 해외 사람들도 많고 이 시민들도 많이 놀러 가는 관광지예요. 근데 밤에 자는데 한국어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노래 들으니까 싸이의 젠틀맨 노래를 틀어놓고 싸이 젠틀맨이죠. 틀어놓고 그 필리핀 다바오 사말섬에 놀러 온 다바오의 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싸이 젠틀맨 춤을 추는 거예요. 댄스. 그러니까 주로 여자들이었죠. 여자들 대략 한 10명에서 15명 남짓에 되는 그런 젊은 여자들이 싸이 젠틀맨 댄스를 단체로 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한국어 노래를 그렇게 필리핀에서도 가장 남쪽 지역 외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혀 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싸이 젠틀맨 노래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 다음날 그 동네 슈퍼 골목 구멍가게에 갔었어요. 구멍가게였는데 그 애기가 아주 이쁜 애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 이름이 요미예요. 요미 아이 여자아이 이름이 요미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요미. 그런데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요미라고 생각 그냥 요미라 그러길래 그런가 하면서 하이 요미 이렇게 했는데 그 집 부모가 얘기를 해주는 거,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요미가 왜 요미인지 이게 요미가 귀요미의 요미라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에 귀요미라고 얘기하는 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요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니까 필리핀이라고 하는 곳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은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특히 여기 다바오에는 한국 사람들 그때 좀 있었어요. 교민들이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가지 않는 그런 곳에 이미 한국 사람 아닌 그 현지 사람들이 싸이 젠틀맨을 틀고 단체로 댄스를 추는 거예요. 뮤직비디오 나온 댄스죠. 그리고 그 구멍가게 한국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구멍가게 부부가 아이 이름을 요미, 기요미라고 짓는 거죠. 이게 정말 한류가 와 대단하구나라고 한 것이 제가 8년쯤이었는데 지금 8년이 지난 지금 바로 이 현상, 여기서 봤던 이 현상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이든 뭐 프랑스든 네덜란드, 노르웨이 할 것 없이 전 세계 어떤 국가에든 K-pop 랜덤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한류가 지금 이 현상이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확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K-pop 카바라고 하는 것은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에요. 한번 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pop 중에서 BTS 카바는 BTS의 뮤직비디오를 따라한 거고 블랙핑크의 뭐 어떤 노래 카바라고 하면 블랙핑크의 카바 노래를 그대로 뮤직비디오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발자들은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무지몽매할 거라고 보고 제가 왜냐니까 저도 개발자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을 기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누구나 알고 있다고 하는 상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K-pop 블랙핑크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Kill This Love라고 하는 거예요. Kill This Love의 카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Kill This Love도 보시고 Kill This Love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여기 Kill This Love라고 하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벌써 조회수가 4억 1800만 명이네요. 두 달 만에 조회수가 4억 명이 넘었었죠. 이게 그 밑에 보면은 1억 1100만 똑같은 노래예요. 똑같은 노래인데 1억 명이 넘는 또 다른 뮤직비디오도 같이 있죠. 이거는 이제 안무만 보여주는 겁니다. 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 뮤직비디오를 또 카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바는 뭐냐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한 것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카바들이 보면은 이걸 러시아에서 뭐 하고 뭐 노르웨이에서 하고 프랑스에서 하고 스웨덴, 스페인 세계 각국에서 다 이런 뮤직비디오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랜덤 플레이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죠?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카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킬디슬라바 아 킬디슬라브 카바보다는 뚜두두두 뚜두 뚜두 카바죠. 이 노래의 카바입니다. 드럼 카바가 아니라 그냥 뚜두두 카바. 보시면은 여기에 있어. 이게 어느 나라 인도네시아 아 타일랜드군요. 태국에서 아이들이 카바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떤 거는 여기 서로 비교해서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것도 있어요. 뚜두두두 뚜두두두 타일랜드 어린이들이 카바한 거 요거예요. 요거는 조금 전에 봤던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서로 원래 뮤직비디오와 이 친구들이 따라한 모습을 두 개를 비교를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뚜두두두 뚜 이렇게 뚜두 뚜두 스펠링이 틀렸네. 예? 카바 이 카바 그러니까 따라한 거죠. 따라한 건데 블랙핑크의 뚜두두두를 따라한 건데 이것도 조회수가 이미 5천만 가까이 돼요. 5천만 가까이 되고 좋아요 누른 버튼이 100만 명이 넘었죠. 그리고 상당히 재밌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K-POP 카바라고 하는 것은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팀이 하나의 팀이 그리고 랜덤 플레이는 수백 명이 모여서 무작위로 K-POP 노래가 나오면은 그 음악에 맞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좀 이런 장황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K-POP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텐데 오늘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의 위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싶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제된다는 게 복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복제가 된다는 겁니다. 복제가 오늘 주제예요. 뭐냐니까 뭔가 어딘가 지구 한 곳에서 지구 어느 지점에 쓰던 특출난 무엇인가가 생기면은 특출한 무언가가 탄생하면 그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지구촌 전체가 공유하는 라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거 우리는 IT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왜냐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모듈이나 라이브러리가 나오면은 그 실시간으로 우리 서로 전 세계 개발자들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번에 노드 JS를 대체할 뭔가 나왔다 그러면 그 정보도 순식간에 퍼지죠. 그런데 이런 개발자들 사이에 퍼지는 그런 정보들이 이미 문화와 문화 영역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재밌게도 우리나라가 그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것도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팀 주피터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팀 주피터는 세계가 복제할 수 있는 삶의 양식 어떤 특정한 삶의 양식을 제시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 이런 세계가 복제할 수 있는 특정한 삶의 양식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도구로서 오픈에시 캠퍼스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어요. 오픈에시 캠퍼스는 일종의 학교, 사이버 학교입니다. 사이버 학교이고 이 사이버 학교를 우리가 완성을 하게 되면은 이 캠퍼스를 마치 K-POP처럼 전 세계가 복제를 할 거라는 거죠. 실시간에 맞춰서. 그럼 우리가 만드는 캠퍼스 이건 어떤 캠퍼스냐는 거죠. 도대체 어떤 캠퍼스를 만들길래 그렇게 오랜 시간을 만들고 있느냐는 거죠. 오랜 시간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캠퍼스 OC, 오픈에스 캠퍼스 OC라고 부르겠습니다. OC는 다른 캠퍼스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니까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시범을 보이는 교과 과정입니다. 과정을 제시.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시범을 보이느냐는 거죠. 어떤 시범을 보이느냐니까 여기 GDP 10만 달러라고 돼 있잖아요. GDP 10만 달러의 한국이라는 한 국가, 한국이라는 국가가 GDP 10만 달러에 도달하는 시범을 보이는 교육 과정이에요. 그게 오픈시 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캠퍼스는 다른 캠퍼스와 달라요. 그죠? 실제 한국이라는 국가를 GDP 10만 달러의 위치로 올려놔야 돼요. 올려놓고 그렇게 올리는 모습 그 자체가 교과 과정이 되는 캠퍼스가 오픈시 캠퍼스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걸 올리느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GDP 10만 달러라고 하는 지금까지 GDP 10만 달러를 도달한 국가라고 이름 붙일 때는 없죠. 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국가라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GDP 5만 달러 넘지만 그걸 뭐 국가라고 말하기 힘들죠. 노르웨이와 같은 정도는 되는 국가의 GDP의 두 배 가까이 되는 두 배는 좀 못 미치겠네. 두 배 정도 되나? 되는 10만 달러를 어떻게 도달하느냐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도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아시스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오아시스는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웹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강의가 올라가 있죠.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웹입니다. 이 웹에 대한 강의도 지금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돼서 또 연속해서 진행할 거예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강의를 조금 스페이스 웹의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모습만 설명을 드렸어요. 나머지 90%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90%도 설명 드릴 겁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통신 네트워크 프로토콜 네트워킹이죠. 네트워크인데 그리고 다음에 오아시스 O-R-S 다음에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은 혁신이죠. 혁신으로서 심지어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화장실 변기까지도 다 새로 우리 저희가 변기 구조까지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치약 칫솔뿐만 아니라 치약 칫솔, 밥그릇, 밥솥, 그리고 가스레인지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다 새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해뒀어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조만간 로보틱스 수업을 통해서 다 설명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로보틱스의 주제입니다. 로보틱스 과목의 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S가 더 남았죠. 오아시스. 그래서는 소셜 펑션. 소셜 펑션. 다른 말로 하면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 요 다섯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다섯 가지 도구를 어떻게 써서 이걸 한국이란 국가의 사회 인프라를 재구성을 할 수 있느냐. 뭔가 시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범을 보이는 작업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첫째, 한국의 은행과 보험과 증권시장이 있죠. 다른 말로 해서 자본시장이에요. 자본시장을 자동화하는 모습의 자동화. 자동화라고 하는 오토메이션이 아니라 오토노머스를 말하는 거예요. 오토노머스. 오토메이션과는 다르죠. 오토노머스 캐피털 마켓. 시범이에요. 시범으로서 지금 네 가지를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 시범 프로젝트.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본시장. 이게 이제 표준은행, 표준화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두 번째 시범 프로젝트는 뭐였죠? 물류, 교통물류입니다. 교통과 물류인데 특히 자율주행과 교통이에요. 우리 국가 전체, 국가 단위입니다. 국가 단위. 개별 단위 자율주행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자율주행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의 자율주행은 내 차가 어떻게 빨리 갈 것인지 안전하게 갈 것인지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시범 문제로 보일 거는 국가 단위에서 각각의 차량이 언제 출발하고 어떤 경로로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 국가 전체의 부가 최대가 되느냐는 거죠. 사회 전체의 효용이 최대가 되는 그런 자율주행 메커니즘이죠. 그게 교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자율주행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부가 최대가 되는 효용이라고 표현할까요? 효용이 최대화되는 메커니즘, 자율주행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겠죠. 메커니즘이고 여기는 차량뿐만 아니라 신호등과 도로 통신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게 그것이고,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과 통신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웹이라고 지금 제가 거의 조금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밀하게 설명하는 강의를 또 올리게 될 거고, 실제 이런 스페이스 웹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통신이 보면은 인터넷 백본망이라는 게 있어요. 백본,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제겠네요. 우리 다 개발자니까. 그렇죠? 백본 네트워크 있고, 다음에 모바일 네트워크 있죠.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뭐 4G 있고, 지금은 또 5G 등 있고, 또 와이파이도 있죠. 와이파이 같은 비면허 구간 통신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죠. 그리고 그리고 또 유선 전화도 있죠. 유선 통신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이 기존이에요. 기존에 이러한 것을 모조리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존의 등을 통째로 대체할 새로운 통신망과 프로토콜. 그러면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전국에 광케이블 깔고 전주 깔고 통신망 깔고 하느라고 수십조 어쩌면 수백조 원의 그 돈을 투입을 했잖아요. 국가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그러면 수백조 원의 돈을 추가로 투입해서 새로운 걸 까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수백조가 아니라 그 100분의 1만 까라도 이것을 그대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엘런 머스크라고 표현하나요? 일론 머스크라고 할지 엘런 머스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자동차 회장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 쏘아 올린 위성이 있어요. 그걸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쏘아 올린 위성 60개를 동시에 쏘아 올렸어요. 하나의 발사체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 위성 60개를 동시에 쏘아 올렸는데, 이런 60개를 동시에 쏘아 올린 그 로켓 하나만 우리나라에서 발사하면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인터넷과 통신망을 동시에 다 구축할 수 있어요. 돈이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까는 이 유무선 통신망을 구성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형식의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HTTP가 아니라 HTTPS 기반이고, 그리고 IPv4가 아니라 IPv6 기반으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 스페이스웹 관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하나 더 같이 하고 있어요. 국가 단위의 자율 물류 체계 인프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택배 회사잖아요. 택배 등을 이걸 완전 자동화할 방안이죠. 택배 인프라 등을 완전 자동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네 개를 동시에 하느냐? 그냥 하나만 먼저 하고 나머지 단위를 하면 되지. 우리 팀 GPT가 무슨 그런 많은 인력이 있다고 이 네 개를 다 하느냐는 의아할 수가 있죠. 의아할 수 있는데 굳이 네 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요 네 개의 전혀 다른 분야죠. 전혀 다른 부문이 사실은 하나의 모듈로 다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하나의 코드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하나의 모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API라고 해야 되겠죠. 뭐라고 이름 붙일지 애매합니다만 어쨌거나 하나의 API라고 하는 말까지 적절하겠네요. 동일한 API, 하나의 API로 전혀 다른 4종의 인프라 동시에 구축하는 시범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리가 됩니다. 그럼 왜 전혀 다른 4종의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려고 하느냐? 요 우리가 이 시범을 보여야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부분, 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등등 다른 분야에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국에서 먼저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다른 분야에도까지 그대로 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것을 세계가 그대로 따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계가 그러니까 커버죠. K-POP 커버인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K-POP이 아니라 K-Education이라고 해야 될까요? Education의 커버를 하게 되고 또한 랜덤 플레이를 하게 된다는 거죠. 1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오픈에시 캠퍼스의 어떤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냐는 거는 오픈에시 캠퍼스의 구체적인 교육 과정이 바로 우리가 요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녹화하고 자료를 남기고 그것을 학습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그게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